마초라는 제이스가 매직스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 초보들을 위한 채널 매직스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마술하는 제이스에서 지금 새롭게 매직스타로 채널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이 엘리츠 카드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자, 이 엘리츠 카드를 드디어 구해서 자, 이 엘리츠 카드에 대해서 이 마술용 카드와 어떻게 다른지, 이 엘리츠 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다이소, 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카드입니다. 자, 이 다이소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다이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벤져스라든지 아니면 디즈니의 뭐 겨울왕국 뭐 이런 카드들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엘리츠 카드는 어딜 가든 좀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히 이제 다른 지역 다이소에 갔다가 이 카드를 발견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구매해서 꼭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 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카드의 카드 케이스 전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즈니 있고 앨리스는 원더랜드라 그래가지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디즈니 로고가 박혀 있고요. 카드 케이스의 뒷면, 이 후면을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 컨셉에 맞게 카드의 모양이 아주 기묘하게 데칼코마니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아주 색감은 아주 화려한데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하면서 뭔가 조금 신기하고 이상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카드를 한번 꺼내서 볼까요? 자, 카드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꺼내게 되면 자, 카드 디자인은 우리 카드 케이스 뒷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상당히 화려한 색감의 카드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카드가 이쁘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고 앞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 카드 병정들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검은색과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카드가 상당히 예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카드의 에이스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스페이드, 클럽, 하트, 다이아. 자, 검은색과 빨간색이 상당히 디자인이 대조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스페이드, 에이스와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앨리스 혼자만 있어서 상당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자, 하트하고 다이아 등 빨간색 자체가 상당히 화려한 디자인 색감이잖아요. 여기에 맞게끔 이 카드들이 상당히 이 색감이 화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무늬별로 카드를 보게 되면 자, 스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 카드 뒷면에 이 각자의 무늬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카드 각자의 무늬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상당히 검은색이지만 이 카드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JQK도 상당히 카드가 디자인이 이쁘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드와 마찬가지로 이 검은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카드의 각 뒷면마다 이 무늬는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카드가 상당히 심플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화려하게 카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JQK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카드와 대조적으로 빨간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색감 자체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자체가 색감이 화려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다른 디자인을 넣으면서 카드 자체가 상당히 화려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드 병정들이 디자인 되어 있고 이렇게 JQK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하트와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인 색감 자체를 화려하게 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디자인이 다르게 되어 있고 색감 자체가 화려해요. 자, 이 카드 리뷰를 가끔가다 하다 보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카드는 그럼 뭐에 쓰는 카드예요?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마술 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카드 자체는 원래 기본적으로 플레잉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놀이에 사용하는 이런 그럼 플레잉 카드인데 이 플레잉 카드의 특성, 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마술용 카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이 된 카드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다이어리를 꾸민다거나 아니면 집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소품으로 이렇게
이제 꾸미실 때 좀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용도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마술용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카드라고 하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앨리스 카드가 마술용 카드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펜을 해보면 자, 카드 펜이 이런 식으로 잘 구성이 되고요. 자, 역시 뒷면 역시도 보게 되면 뒷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상당히 화려한 색감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프레드를 해보게 되면 스프레드도 카드가 상당히 잘 됩니다. 자, 이 카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카드 앞면에 이 부분 보이시네요. 이 카드의 점들, 이 카드의 네모난 점들이 보이시죠. 이 카드가 역시 바이시클 카드, 우리가 흔히 마술용 카드라고 하는 이 바이시클 카드처럼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찰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카드를 마술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바이시클 카드보다는 약간 살짝 딱딱해 보이는 이 종이 재질이 살짝 딱딱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마술용 카드에는 마술용 카드로 쓰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카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앨리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술용 카드로 아주 적합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카드 마술을 하시고 싶은데 급하게 카드가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제 채널 구독하시고 정말 카드를 사야 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카드 하나만 살 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다이소나 이런 쪽에 가셔서 카드를, 요 앨리스 카드, 이런 디즈니 카드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마술용 카드 외에도 이렇게 나도 뭐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걸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디즈니 카드가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렇게 해서 취향이 좀 맞으시면 바로 다이소로 가셔서 이렇게 구매하셔서 카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 앨리스 카드가 마술용 카드로 사용이 가능할까, 이 카드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우리 같은 마술 초보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적합하고, 이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술을 하실 때 이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더 신기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저 매직스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안녕.